오늘은 소개해드릴 곳은 그 머자의 호텔이라고 5성급 호텔입니다. 이곳의 주변 환경인데요. 이 호텔의 특징은 정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네스코 지질공원 근처에 있는 5성급 호텔이라서 아름다운 천연의 그 정글이 있는 그 안에 호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로비의 분위기입니다. 동남아 친자연적인 리조트들은 에어컨이 없어요. 순수히 자연바람을 이용해서 그렇게 덥진 않습니다. 공기가 좋아서 그늘에 있으면 웬만큼 그렇게 덥지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동남아 날씨. 그 말레이시아는 습도가 그렇게 더 높진 않습니다. 네, 전체 로비의 모습. 자연 환경적으로 모던하기보다는 자연 내추럴한 분위기의 풍장입니다. 풍장 한번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서 내려오시면 큰 풍장들이 있습니다. 아, 여기 밤에 바 멋있을 것 같아요. 네, 휴양을 즐기고 있는 유로파. 그리고 바로 옆에 이쪽만 휴식 공간. 풍장에 여기는 이제 탈의실이나 식는 곳. 아, 저 소련, 러시아 분들도 동남아에 자주 오십니다. 뜨거운 햇살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비치 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풍장 옆에 있는 비치들입니다. 음료수라든지 즐기고 있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카페가 있고요. 아, 중간가오 있고요. 로비까지 가는데 약간 좀 멀어요. 그래서 계속 못 가봤지만 멋있는 숙소 같습니다. 제트스키를 하고 수영을 즐기기도 합니다. 여기가 머자의 호텔의 리조트의 비치의 호수입니다. 그래서 동남아 오실 때 이런 많은 비치들이 있어요.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 카페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풍경이 멋있다. 여기 아까 보여드린 카페입니다. 분위기가 되게 차분합니다.